제가 1년 동안 네, 아름다운 콘서트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네요. 사실 소녀시대는 유닛 활동으로 가장 그 어떤 그 운영의 폭이 넓은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. 뭐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재주도 많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유닛 활동을 할 수가 있는 팀인데 9명 중에 굳이 우리 세 분 테티서 세 분이서 결성을 하게 된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멤버들 각자 다 연기 활동하고 있는데요. 저희 셋은 좀 음악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, 셋이 한번 앨범을 네. 하게 됐습니다. 본인들은 연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? 아 아니에요. 연기 욕심도 있어요. 아, 네, 연기 네. 욕심도 있습니다. 하지만 네. 지금은 일단은 네. 한번 또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로 네. 활동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래도 아, 세 명은 좀 아쉽다. 우리가 멤버가 아홉 명이라 되는데 한 명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글자를 따서 테티서 했단 말이에요. 네, 네. 거기 뭐 한 명이 더 들어간다면 앞글자를 추가시킨다면 뭐 누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효연 언니 테티서 효. 네, 왜냐면 저희 셋이 이제 노래를 하면은 춤을 이제 언니가 쳐주면 아.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요즘에 네. 댄싱 윌더 스타즈를 하고 있어서 네. 아, 그렇죠. 이 음악에 네, 딱 맞춰서 춤을... 뭔가 룸바를 해도 아.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아무래도 효연 양이 뭐 우리 소녀시대 멤버 중에 또 춤으로 또 네. 아주 또 큰 정평이 나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 팬들은 뭐 당연히 뭐 테티 효서 이렇게 하면은 아, 누구 얘기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. 뭐 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딱 캐치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개발해낸 그 소녀시대 멤버 이름 3초 만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정말요?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. 팬들도 없습니까? 네, 제가 개발해낸 겁니다. 와. 이 방법을 쓰면 우리 어르신들도 3초 만에 소녀시대 멤버 이름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유 발음으로 시작하는 멤버가 두 명이 있어요. 유나 유리. 네. 네 그리고 여 발음으로 끝나는 멤버가 네 명이 있죠. 서연, 태연, 효연, 수영. 네.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 된 멤버가 세 명 있습니다. 써니, 제시카, 티파니. 이렇게 외우시면 네, 우리 어르신들도 테티 효서 이러면은 아 그게 누굴 얘기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렇게 네. 외우셨죠. 아니 나 생각보다 되게 팬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여러분들 때문에 은퇴 안 하는 거예요. 네, 어떠한 장르든 뭐 최고의 매력을 보여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음 같아서는 고정 출연해줬으면 좋겠네요.